샬롬, 요한계시록 세미나입니다. 오늘은 제목이요, 계시록 구서 7인, 7나팔, 7대집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게 되면 7인과 7나팔, 7대집이 순서대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7인은 예수님에 의해서 떼어지고요. 7나팔은 천사, 또 7대접도 천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열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서대로 1, 2, 3, 4, 5, 6, 여섯 번째 인까지 예수님이 떼게 됩니다. 그런데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옴기우게 되며 땅의 임금들과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들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태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보면 하늘의 달과 해와 별들이 다큰 일을 일으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땅에 남겨져 있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열려지며 떼어지게 되면 이 지구가 산과 바다가 다 없어지고 해와 달 별들이 다 없어지고 지구가 멸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면 하늘이 잠시 동안 조용하더니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한 개씩 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에 의해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순서대로 불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첫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네, 이미 여섯째 인에서 땅이 다 없어졌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우박이 내려지고 땅에 쏟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나팔을 불게 되면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진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을 불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지고 강과 또 물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에서는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째 나팔에서는 또 5개월 동안 많은 땅에 있는 입맞지 않은 자들이 큰 황충의 화를 만나게 되고 일곱째 나팔에는 또 유프라데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일곱 천사가 대접을 한 개씩 들고 일곱 대접을 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 나팔과 대접의 관계를 일직선상에 놓고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맞지가 않죠. 이미 여섯째 인에서 세상이 다 끝나고 없는데 어떻게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읽는 순서대로 일곱 인이 끝나고 또 일곱 나팔이 또 끝나고 일곱 대접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진행이 되어진다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없어진 해 달들이 어떻게 또 다시 나타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 일곱 인 나팔 대접의 관계는 바로 이런 구조로 봐야지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인은 총론이고, 그리고 이 총론 아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진행되어진다라고 보면은 이 전체 구조, 이 구조 아래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계시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인은 총론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총 집행하는 집행관이고 심판주로 일곱인을 떼시는데 먼저 이 계시록 전체에 일어날 전 총론을 예수님 먼저 일곱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강론으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천사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구조가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 일곱 인은 이러한 구조로 봤을 때 우리가 성경적이며 또그 성경 계시록 22장까지 나타난 모든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말하자면은 일곱 인은 총론이며 예수님에 의해서 열려지는지요. 근데 이 열려진 일곱 총론에 일곱 인에 의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천사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대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일곱인에서 나왔던 사건들이 이제 강론에서 다시 재설명,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두 번째 인에서는 붉은 말이 달리는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여섯째 나팔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인에서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고 해 달들이 없어지는 이 모든 모습을 여섯째 인에서 봤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은 일곱 번째 대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일곱 인 나팔 대접은 바로 이러한 구조, 총론 밑에 강론으로 일곱 대접, 일곱 나팔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게 되면 바로 이러한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이 쫙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